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 법인을 통해서 자산을 이제 투자하고 활용하는데 이제 홍기동 씨가 연로하시고 어르신께서 이 채권이지 않았습니까? 네, 가족 법인의 홍기동 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인데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 납부의 의무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상속세 납부뿐만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해 이거를 추심하고 채무를 상환해야 돼서 기껏 미국의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충분한 시간을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주시면 좋은데 중간에 상속이 개시됐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1번은 뭐냐면 이제 상속세는 발생이 되죠. 채권에 대해서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낼 수 있을 준비는 해야 돼요. 한국이 상속에 대해서 이제 10년 연부연납이긴 합니다.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동성 문제는 생기긴 하지만 이 자금 대여를 해준 돈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이 누가 상속을 받을 거냐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하면 그 가족 법인의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억을 해줬는데 3명이 주주였다 그러면 3명이 채권을 20억씩 채권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인의 대여자가 부모님으로 자녀 3명이 주주이면서 자녀 3명이 채권자가 돼서 내가 돈을 필요하지 않는 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의 채권 60억이 상속이 되어서 네. 자녀 3명에게 동등하게 네. 나누어진다면 네. 결국 자녀는 20억씩의 채권자이면서 네. 채무자인 회사, 가족법인의 네. 주주이니까 네. 이걸 뭐 서로 상환을 네. 요구할 이유도 네.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계속 연속성이 이어진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아, 여기서 드는 질문,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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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60억에 대해서 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네. 그걸 만약에 미국에 이미 투자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자금, 이미 자녀들의 자금이죠. 네. 아버지는 채권자로서 네. 네. 받을 게 있을 네. 뿐이지 네. 이 해당 자산은 아들들의 가족법인 네. 자산이잖아요. 네. 네. 이 자금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자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개인 자산 채권을 60억은 제가 갖고 있어요. 3명이 자녀가. 예. 내가 가족법인이 수익이 발생이 돼서 배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채권 상계로 받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는 있겠죠. 이걸로 60억을 애들한테 기업으로 갔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보험에서 네. 인슈럴드가 돼서 네, 네.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기서 상속 대금을 여기서 받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너 추가 상속 자산이니까 내놔라고 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네, 네. 이 돈으로 아버지 상속 그새 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이프 인슈런스를 아이들이 가입을 해놓고 그럼 법인이 샀으면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보험을 사고 그러면 보험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채권 상계로 해서 세금 내버리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이거는 온전히 네. 법인의 수익이고 네. 법인의 네. 이거지 이거를 피상속인의 어떤 네. 상속 부과 대상 네. 자산으로 네. 갈 리는 네. 없다. 네. 네. 그럼 실제로 거기서 사망보험금을 30억을 받았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채권 상환하는 형태로 네. 이분이 돌아가신 분의 현금 자산으로 확보가 되고 이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상속세를 이 가족법인이 돌아가신 분은 어쨌거나 채권만 있으니까 현금이 없으니 어떻게 내지? 라고 했을 때 상속법인이 대신 내주는 거는 안 된다. 그러나 뭐 상속법인이 이 아버지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급을 하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 현금화된 자산이 있으니까 이걸로 상속세를 부담한다.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아 당연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드려야 될 그런 어떤 사항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합검진. 결국은 이분의 그 재정 상황이나 가족 상황이나 재산 규모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이 방법들이 진짜 적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은행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검토들이 다 끝나고 이 방법을 우리가 아까도 가족법인 활용 여기도 썼지만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재정적인 종합검진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
하나이면 분명 하나. 네. 이게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도 네. 없는 네. 것이고 네. 이게 가장 베스트라는 것도 없으니 네. 네. 각 상황에 맞도록 그 네. 상황에 따른 1차의 검진이 네.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네.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인지. 네. 네. 예, 그리고요. 비거주자인 자녀가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증여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한국에 있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한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 돈이 없으면 부모가 증여한 거에 대해서 추가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한국의 비거주자는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줘도 공제는 없지만 네. 공제는 최대 5천이니까 사실은 예. 그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예, 예. 그 효과보다는 그거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줘도 증여세가 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훨씬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기술적인 내용은 이거 딱 봤을 때 바로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큰 그림에선 이거잖아요. 증여를 고려하는 게 좋은데 네. 특히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러한 증여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그러니까 한국인인 그런 상황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되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네, 앞서 1단계에서 얘기했던 뭐 종합 검진 차원에서 네, 네. 또 이런 것들이 다 네. 평가 항목이 네,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증여가 합산이 되는데 이 합산 대상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한 것들은 10년을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는데 20% 세율로 증여했지만 10년 안에 증여한 것들은 상속 재산에 합산이 돼서 나중에 50%에 대한 상속세율이 적용받게 되죠. 물론 증여세에 대한 20%는 빼주지만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비상속인은 5년 합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속인은 손자,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닌 또는 법인 네네. 여기가 상속인이 아닌 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져버려요. 10년이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내가 50% 상속세율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20% 증여세율로 30%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다. 결국은 어떤 상속인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세대를 건너뛴 손자녀 또는 이제 직계 자녀가 아닌 그들의 배우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네, 얘기겠네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가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상속신고하고 조사가 나왔는데 거주자인 부모가 있는데 비거주자인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한테 손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이렇게 보내준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 자녀들 학비 내준 거를 증여로 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요 안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돈 나갈 때 체킹을 안 했느냐? 한국은 나중에 우리가 뭐 1억 미만이면 증여성 송금이어도 소명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지만 이걸 상속에서 다 잡아내요. 그래서 어떨 때 받으면 문제가 안 되냐? 미국에 있는 자녀가 소득이 없어요. 또는 생활하고 나서 손자녀나 자기가 생활할 수 없을 때 민법상 한국에서는 자녀 직계 비속에 대한 생활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 문제가 안 되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을 때는 전부 다 증여다. 그런데 한국은 가산세가 미국보다 훨씬 셉니다. 이게 총 증여는 15년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통장을 보통 상속조사를 하면 최소 10년, 최대 15년까지 보는데 미신고 가산세 20%에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1년에 8.03% 매년 붙어요. 그럼 내가 10년이 지나서 걸렸다. 세금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교육비나 이런 문제로 보낼 때는 반드시 점검을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그런 친자녀들 또는 뭐 직계 가족들에게 증여할 때는 이게 한국 법상 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네. 다시 한번 점검하는 네. 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그런 네. 것들을 줄일 맞습니다. 수 있겠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결국은 이거잖아요. 관통하는 주제 케이스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 또는 자녀 이런 가족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특히 한국에서 증여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가족법인?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네, 네. 그런 주제일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저희는 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지방국세청에 이제 조사를 받았었고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나왔을 때 대여를 해준 자금이 부모만 대여해준 게 아니라 부모의 형제도 대여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려는데 빌려준 사람이 틀리면 따로따로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법인을 활용한다면 아직 한국의 세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수익을 넘겨줄 수 있다. 오늘 진짜 정말 과장이 아니라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한국인 홍길동 씨 자산가로서 이런 사이즈가 있는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제 2세대는 한국의 자녀도 있고 미국의 자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투자처로서의 기회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 이런 것들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다, 또 한국에서의 부담도 낮추고 싶다,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정말 고려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구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희 이 주시청자 들 감안하면 꼭 이 점 감안하셔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러한 가족법인, 부동산 매각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상황에 꼭 들어맞는 솔루션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 후속 작업들을 고려하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이런 귀중한 정보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또 인사드리고 관련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